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정말 맛있게 먹은 식당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경기 안양에 위치한 보누리 반상 평촌한림대 성심병원점입니다. 지금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이 호텔같이 정말 크네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병원 내부도 정말 크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누리 반상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어서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보누리 반상에 도착했습니다. 외부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한데요? 들어가기 전 메뉴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홀이 정말 넓었고 테이블도 많았어요. 창문이 탁 트여 있고 밖에 나무도 많아서 뷰가 너무 좋았어요. 사랑채 같은 편안한 공간이고 룸도 있어서 단체 손님이나 가족 단위로 오시면 더 조용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야외 공간도 있으니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에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누리 반상은 팔도 지역의 우리 음식을 전통 반상에 담아 편안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한식 브랜드입니다. 보누리 반상은 다양한 메뉴의 솥밥 화로 전문점인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식사 내내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온기를 더한 솥밥과 화로, 뚝배기의 메뉴를 제공합니다. 도정 2주 이내에 가장 신선한 미호쌀을 사용하고요. 온기 가득 잘 지은 따뜻한 밥과 국, 샐러드, 반찬까지 제공되는 반상을 제공합니다. 여러가지 솥밥과 메뉴가 많고 죽 종류도 있어서 병원에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나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도 같이 와서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누리 반상의 시그니처 메뉴 부채살 스테이크 솥밥 반상과 항정살 수육 솥밥 반상을 주문했는데요. 일단 비주얼이 정말 고급스럽고 한국 전통 느낌이 많이 나서 더 맛있어 보였어요. 부채살 스테이크 솥밥 반상, 육즙 가득하고 부드러운 부채살 스테이크에 특제 와사비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항정살 수육 솥밥 반상은 매콤한 간장 소스를 발라 구워내 쫄깃 고소한 항정살의 맛이 일품이었어요. 항정살 소스, 그리고 향이 좋은 꽈리 고추까지 같이 떠서 한입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기본 반찬이랑 샐러드, 김, 미역국까지 퀄리티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었어요. 솥밥에 있는 밥을 옆에 있는 그릇에 덜어내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누룽지로 먹을 수 있는데요. 밥을 다 먹고 난 후 누룽지랑 남은 반찬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배부르고 행복하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도 경기 안양에서 맛있는 한식 솥밥집을 찾으시거나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고급스러운 한식당 찾으시는 분들, 평촌 한림 성심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보누리 반상 꼭 방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